오늘 주제는요, 세대별로 음식이 좀 골고루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이게 정답을 맞히면은 뭔가 기분 좋은 선물. 아 이거는 뭐 아, 150만 장이 팔리는 아이돌 뭐 재벌이 와도 무조건 기분 좋아지. 그렇지. 아, 그렇지. 자 초등학교 시절 내가 학교길에 먹었던 간식을. 이거는 사실 5, 60대는 신동엽 씨한테 맡기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오늘 네.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선 압도적으로 1위는 공통적이었어요. 너무 쉽게 맞히실 것 같아요. 아, 뭔지 알겠다. 아... 1위는... 정답 떡볶이. 정답 떡볶이. 아, 너무 똑같아. 정답. 네. 1위는 압도적으로 떡볶이였고요. 오늘 여러분이 맞히실 거는 2위입니다. 세대별 2위. 아... 아... 자, 오늘 먼저 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계시니까 10대, 20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맞춰줘야지. 네, 10대, 20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연습생 시절은 아니었죠? 네, 아니요. 중학생 때. 중학교 때. 네. 10대 때 딱. 그러면 진짜 초등학교 때는 엄청 느낌이 하나. 피카츄. 아, 피카츄 그지? 정답! 피카츄 돈까스. 피카츄 돈까스? 네.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귀부터 근데 막 딱히 피카츄도 아니야. 그냥 생각 삼각한데 삼각삼각 맞아요, 피카츄랑 맞아요. 우기는 건데 귀 달려있고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튀겨서 팔아요. 진짜 너무 신난다. 근데 이게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있어요? 맞아? 맞죠? 뭐야? 아, 진짜? 진짜? 에이 다시 시간 따가야겠어. 딱 지금 거의 컬처 쇼크 오셨어. 지금 약간 소름 끼쳐. 아니 나는 듣도 보도 못하고. 네. 네스쿱스 이거 자주 먹었어요? 저는 20대 PC방 갔을 때도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오. 피카츄 돈까스 근데 뭘로 만든지 아세요? 몰라요. 고기 아니에요? 고기가 아닐 거야 그게. 그죠? 그 왜냐면 그게 500원 300원만 유했으니까. 맞아. 맞아 되게 싸요. 어 근데 돈까스는 이만한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막 닭고기 쪽 아니에요? 이거 막 공원에 있는 비둘기 잡는 거 아니냐고. 맞아 우리끼리 놀고 그런 얘기도 막 있었고. 근데 치킨 가스래요. 아~ 치킨 가스래요. 아~ 어, 맞다. 맞췄지? 아~ 나 왜 알지? 나 왜 피카츄 돈까스 먹어봤지? 그래 맞아. 되게 약간 치킨 너겟 맛이 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나지. 근데 되게 맛있고 뭐 좀 중독되는 그런 맛인데. 네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 네. 궁금해 궁금한가 봐.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약간 저렴하게 돈까스를 먹는 기분이. 아 맞아 맞아. 딱 그 느낌. 저희가 오늘 이렇게 10대부터 60대의 문제를 맞추면 이 중에 네. 랜덤으로 뭘 먹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만 먹을 수 있거든요. 오. 기대 한번 해보시죠. 오. 혹시 네. 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가장 기대하고 계신데. 오, 되게 궁금한데. 네. 초등학교 학교길에 먹었던 간식. 30대는 좀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 30대는 아, 일단 40대가 유리하겠구나. 아, 그 당시가 80년대겠네요. 떡꼬치! 아, 이걸 것 같더라. 떡꼬치! 떡꼬치다. 왜냐면 지금 30대들이 초등학생이면 20년 전인데 그때 20년 전에 거기 뭐 초등학교도 있고 그 중학교도 있고 근데 거기에 떡꼬치가 있잖아. 애들이 막 얼망절망 떡꼬치 막 서서 계속 먹었지. 한 네다섯 개 꽂혀있고 그렇지, 그렇지. 달달해가지고 매콤하고 그때도 약간 충격했어. 저걸 저렇게 애들이 사서 먹는구나. 있나요? 떡꼬치예요? 정답? 떡꼬치 약간 어묵? 박선영의 네. MSG 세대별로 네. 초등학교 학교길 가장 즐겨 먹었던 간식 2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정답을 맞히시려면 정답을 외치고 아, 있어요. 정답! 떡꼬치! 정답! 야! 아 이러구나 지금! 나 이걸로 많이 뺏겼거든. 떡꼬치였어. 80년대생이 대다수인 30대에게 압도적으로 맞아요. 사실 진짜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떡꼬치 엄청 좋아했었고 얼마였더라? 저거 한 300원? 100원 200원 3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300원? 지금은 되게 비싸. 지금은 막 네, 500원 1000원 하겠죠? 맞아요. 떡꼬치 진짜 좋아했지. 괜찮아요. 떡꼬치. 여기 60대 맞춰주세요. 아니 40, 50대 쪽이에요 저는. 꼭 60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학교길에 내가 즐겨 먹었던 간식 2위 40대 가보겠습니다. 40대면 뭔가 훅 올라갈 것 같아요. 갑자기 약간 뭐 예상하지 네. 못한 82년생부터 72년생 사이죠. 그렇게 선을 그어야 돼요? 정답 쫀득이.
뭐 쫀득이. 아, 우리 세대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좀 더 위에. 네, 좀 더 위에. 아, 민규 씨 쫀득이 아닙니다. 아, 근데 이게 그거 맞나? 혹시 가슬기 아세요? 소라 소라. 소라. 아, 그거는 운동회 때 오는 건데? 운동회 때 이렇게 40대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정답 번데기. 하나인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앞에 만났던 그 정답이랑 약간 좀 형제지간 같은 느낌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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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미안해. 먼저, 아니야, 너한테 줄게, 게스트니까. 순대! 오? 순대! 순대?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아닌데. 소떡. 소떡을 그때 있어. 소떡은 형 10세 아니에요. 소떡, 소떡 다리고 소떡. 그냥 막 해보는 거야. 그냥 막 해보는 거야. 맞죠. 아, 힌트 드릴게요. 이제 곧 추워지면. 정답. 아, 호빵. 아, 호빵인가 보다. 아... 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유. 누가 호시랑 호시... 민규 중에 아시죠? 아, 그리고 원래 호시가 빨랐어. 맞아. 원래 빨랐어. 호시가 빨랐어. 아, 이거 맞나? 호빵 틀렸는데 지금 호까지 나왔어. 호시가 호까지 나왔어. 호떡. 호떡. 순간 가겠습니다. 순간 어묵. 아까 했잖아 내가. 했나?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언제 하셨어요? 아, 때 어묵 안 했어. 어묵. 어묵인가? 이렇게 추워지면 어묵만한 오뎅국 어묵국물. 아 내가 30대 때 했어. 아 어묵. 야 어묵. 옛날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어묵 들어간 음식을 어머님들이 많이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호떡판에서 어묵도 팔았어요. 아, 맞아 맞아. 어머니가 이렇게 반죽 뜯어가지고 기름 있는 데다가 이렇게 눌러서 맞아 맞아 하면서 맞아요. 신문지나 종이 같은 두꺼운 종이에다 이렇게 주면서 어묵 하드보드지. 맞아 맞아. 오, 왜 알지? 몇 살이야? 25살. 그래? 나이 속이는 아이돌. 그럼 몇 살을 속인 거야? 아니, 아 생각보다 그게 되게 오래 갔어요. 호떡은. 어 맞아요. 호떡은 형 때부터 이제 저희까지도. 아, 네. 아, 뭐 지금도. 네. 맞아. 맞아. 근데 요즘에는 막 종이컵에다가 나오잖아. 아, 근데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진짜 그 두꺼운 이런 종이에다가 줬어. 네. 맞아요. 카드보드. 근데 먹다 보면 뒤에 글씨가 호떡이야. 아 기사를 읽으면서 호떡을. 그치 예전에 그래서 번데기 이제 리어커를 끌고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분들이 그런 번데기 주는데 그때는 다 신문지에다 줬어요. 맞아요. 아 그게 진짜요? 그 신문지에 번데기 국물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를 그 신문지를 쭉쭉 빨아먹어. 진짜 또 국물이랑 잉크랑 섞이면 맛이 그럴싸합니다. 진짜로. 아 이거 얘긴 처음 듣는 얘기다. 옛날에 신문지에다 이렇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수세식 화장실 없을 때는 다 신문지로 이제 맞아요. 하긴 저 어렸을 때 얘기해도 지금 세븐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어떤 얘기? 뭐 그런 이런 얘기도 다 저도 알고 하니까 푸세식 화장실 이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알긴 알죠. 아 아는데. 요강도 알아요? 요강이요? 요강까지는 모르지. 요강까지. 그때 단발령 때 되게 힘들었어. 되게 힘들었어. 학교길에 즐겨 먹었던 간식 5, 60대 2위를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50대. 정답. 번데기 있어야 돼. 번데기? 바로 간다고? 번데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답. 이거는 진짜 저의 경우는 아 근데 50대시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맞추세요. 50대 초반이에요. 완전 초반. 개초반.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40대로 또 갈 수도 있는데 쓸 정도로. 어리디 어리디. 어떻게 그렇게 국제가 그렇게 관대해졌지? 핵초반. 핵초반. 저는 뽑기 이거를 우리 때는 뽑기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달고나라고 맞아요. 했는데 사실 달고나는 그게 설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그게 아니라 하얀 거 다른 게 있었어요.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있고 뽑기가 정말 탁 해가지고 뭘 이렇게 그 모양 오징어 게임에 나와서 그거 하는 거를 완전 뽑겠어요. 뽑기 먹어봤어요? 네. 저희 때까지도 있었어요. 뛰는 거 해봤어요? 뛰는 거. 해봤죠.
그건 불법이에요 사실. 뭐가요? 뛸 수가 없어요. 아~ 뭐 핥아가지고 하잖아. 안 된다니까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억울하고 먹고 싶으니까 집에서 해 먹으려다가 다 태워 먹고 아, 숟가락 국자 버려서 엄마한테 많이 그렇지. 맞았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 설탕 녹여서 소다탕 넣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맛이 안 났다.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그 맛이 아저씨가 있어.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탁 해서 탁 눌러서 그 맛이 있죠. 아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서 6학년 형들이면 막 진짜 아저씨 같은 느낌. 우리 1, 2학년 때. 맞아요. 그러면은 막 어 그 형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아 뽑았다! 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어제나 그제 정도에 뽑아서 뭐 이걸 다 받은 거를 집에서 막 보관했다가 이걸 넣고 와가지고 맞아 그런 사람 있어. 정말? 뭐 약간 바꿔 먹고 맞아. 왜냐면 그러면 하나를 더 먹으니까. 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회수권이라고 해서 버스 탈 때 내는 그것도 반으로 접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회수권이 10장이 있는데 이거를 11등분을 하면 그럼 약간 미묘하게 우리 때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면서 담배 피우고 그랬어? 아 그럼 어? 진짜요? 어 이런 진짜로 어 진짜로 돌리면서 그리고 건너편에서 같은 회사 아저씨 오면 차를 세우고서 대화를 해 대화 양가고 이렇게요? 어 맞아 어 그때는 뭐 검정고무신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검정고무신 자 달고나 아닙니다 어? 뭐야? 자. 달고나 아닙니다 어? 뭐야? 달고나가 정답이어야만 이렇게 토크를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했잖아요. 나는 정답 토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이걸 언제 자르지 했어요. 50대, 50대 뭘까? 50대. 정답 호박. 정답이 나왔었어요. 어 나왔다고요? 정답이 나왔었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간식으로 되게 많아요. 오, 자 맞춰 빨리. 뭔데요? 이거 알아야지. 자 민규 씨. 민규 씨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군요. 무게 째려봐요. 오늘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색깔이 아주 다양해요. 오? 아, 정답!